대기업 현대중공업의 사내 소식지에 회사 임직원의 자녀로 오상진 아나운서가 대서 특필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아버지가 현대그룹의 임직원이라. 그렇습니다. 오상진의 아버지는 바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간인 현대중공업의 오이종 상무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상진에 대한 관심은 더 크게 증폭됐고 급기야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 일의 가장 기쁜 점은 부모님께서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실 수 있고 주변 얘기를 들으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이 특이할 뿐 전 그냥 직장인입니다. 한 직장에서 33년을 성실하게 일하신 아버지처럼 앞으로도 주어진 일 열심히 하렵니다. 어린 시절을 울산에서 보냈는데 김태희 씨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죠. 김태희 씨의 얘기에 따르면 오상진 아나운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로열 패밀리답게 어린 시절부터 귀티나는 외모를 자랑했던 오상진 아나운서는 외모보다 공부로 더 유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상진 아나운서. 예. 네. 가을인데? 낙엽이 예. 웃어서. 모의고사에서 전국 26등을 할 정도로 수재였던 오상진 아나운서는 무려 148에 달하는 IQ를 자랑하며 합격 문턱이 그렇게 높다는 연세대 상경학과에 진학했는데요. 아니 잘생긴 얼굴에 공부 잘해 집안 좋아 오상진 아나운서 대학 시절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다들 훈남이라고 좋아해 주시는데 대학교 땐 청바지나 추리닝만 입는 촌스러운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네가 무슨 훈남이냐고 놀리기도 해요.